안녕하세요. 서천 아름다운 농원입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참깨를 수확을 많이 해봤습니다. 마른 신곤한 자리에 참깨를 심었더니 처음으로 농사지은 것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한 30kg 정도 나왔는데요. 선풍기로 찌꺼기 날리고 했어도 안 나간 찌꺼기가 보이길래 어머님이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올해 93살이신 저희 시어머님인데요. 같이 살고 있는데 키질은 저보다 훨씬 잘하십니다. 저보다 35살 많으신데요. 키질은 제가 아무리 배워도 어머님 못 따라가서 어머님이 좀 도와주신다고 찌꺼기 나가라고 키질을 한번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머님처럼 탁탁 쳐가면서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배워서 할래도 키질은 제대로 잘안 배워지네요. 야무지게 잘 해주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키질할 때 나오는 소리, 삭삭삭 소리는 언제나 들어도 정다운 소리예요. 듣기 좋은 소리죠. 저도 한번 어머니한테 하는 거 봐달라고 해서 한번 도전해 보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쉬운 키질이 아닙니다. 그건 안 나가죠, 이제. 자, 한번 해볼까? 나 한번 해볼게. 나 한번 해볼게. 잘하나 봐줘. 아, 돈을 안 깨졌죠. 돈안 되지? 제가 하는 키질 소리는 소리만 요란하지 제대로 실속 있게 잘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키질하는 걸 포기합니다. 무거워서 안 나가죠, 이제? 무거워서 안 나가죠? 그만해. 태풍이 지나가느라고 이틀간 날씨가 흐려서 참깨를 씻어서 말려야 되는데 기다렸다가 9월 7일인데요. 날씨가 너무 이제 맑아서 태풍도 다 지나갔다고 하기에 참깨를 씻어서 말리려고 합니다. 다 일일이 찌꺼기 고를 수가 없어서 씻어서 말리면 위에 찌꺼기 뜬거 건져내고 참깨가를 말리면 훨씬 깨끗하고 손도 들어가서 씻어서 말리려고 합니다. 씻는 과정인데요. 우선 물을 부어주면 쭉정이가 위로 뜹니다. 또다 골라놓은 거라 버리기 아까워서 맨 위에 뜬 거는 따로 걷어내어서 잘 말려놨다가 기름 짤때 섞어서 같이 짜면은 조금이라도 참기름 얻는데 보탬이 되려고 버리지 말고 걷어서 따로 말립니다. 물을 부어놓으면 참깨 알이 턱찬 거는 아래로 가라앉고 이렇게 쭉정이하고 이제 찌꺼기들이 위에 뜹니다. 그러면 거름망으로 위에 뜬 참깨 건져내고 살살 건져내면 위에 쭉정이들이 잘 걷어집니다. 저는 씻을 때 이렇게 씻거든요.
그래서 이제 걷어내고 물로 두 번 정도 헹궈 주는데요. 쌀 씻을 때 조랭이로 쌀 걷어내면 돌멩이 가라앉는 걸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참깨도 똑같이 쌀 이루는 것처럼 똑같이 참깨도 이렇게 조랭이로 거름망으로 이렇게 이뤄서 하면 흙하고 돌멩이 잔 돌멩이 혹시라도 참깨와 같이 무거워서 안 나갔던 거 선풍기 바람에 밑에 가라앉습니다. 흙이랑 찌꺼기랑 그렇게 하면 밑에 것만 이제 버리면 되죠. 이렇게 밀어서 건져냅니다. 이렇게 버리다 보면 밑에 흙물이 가라앉아요. 보이시면 이렇게 까만 게 흙 찌꺼기입니다. 그래서 버리고 한 번 더 똑같은 방식으로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건져줍니다. 두 번 헹궈내고 이게 또 맑은 물로 한번 가감 헹굼을 해주면 참깨 씻기는 끝난 겁니다. 이제 씻어서 이제 물기를 제일 잘 말려야 되겠죠? 참깨 한 30kg 씻어서 말리다 보니 이렇게 보자기로 깔고 물기를 빼주면 아주 좋습니다. 물기가 쏙쏙 빠지고 보자기가 얇아서 햇빛에도 잘 바르기 때문에 스푼을 빨리빨리 날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집에 있는 보자기를 다 꺼내서 보자기 하나씩마다 참깨의 양, 알맞은 양을 올려놓고서 물기를 빼주고 있습니다. 햇빛이 좋아서 참깨가 금방 마르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물기가 다 빠지면 이제 모아서 같이 이제 말릴 예정인데요. 수시로 집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일 보다가 한 번씩 젖어주고 저어주고 하면 참깨 그 수분이 빨리 날아갑니다. 애벌로 말리는 참깨 말린 거는 이 방법이 최고인 듯 합니다. 어느 정도 보자기 수분이 빠진 거를 이제 김장 매트 있죠? 여기 콩도 말리고 뭐 참깨 들깨 이렇게 다 말리면 밖으로 나가는 일이 덜 하거든요. 이게 김장 매트로 활용해서 말리면 아주 좋아요. 이번에 참깨 양이 많아서 장만하기도 했는데요. 언니가 주기도 하고 해서 세 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참깨 씻어놓은 거를 물기 쏙 빠진 거를 이제 여기다 3일 햇빛이 좋으면 3일이면 바싹 마르거든요. 참깨가 다행히도 계속 날씨가 좋다고 해서 참깨 말리는 데는 날씨가 아주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이렇게 햇빛을 잘 말렸다가 저녁에는 이제 걷어들이고 또 아침에 또 해 뜨면 다시 또 이렇게 햇빛에 내놓고 3-4일이면 참깨가 아주 잘 마릅니다. 씻어서 말리면 참깨 속에 있는 찌꺼기도 많이 뜬 거 건져내기 때문에 참깨 다듬는 시간도 절약이 되고 해서 이렇게 씻어서 말려놨다가 보관하면 아주 좋습니다. 피트병에 플라스틱 소주 피트병에서 보관하면 1년 2년 거뜬없이 거뜬하게 벌레도 안 생기고 상하는 일 없이 보관도 아주 잘 되거든요. 이렇게 잘 말라서 지금 3일째 말린 날인데요. 이제 거둘 때가 됐는데 바삭바삭하게 소리가 참 틀립니다. 말라가지고. 그래서 3일 햇빛에 잘 말린 참깨 다 말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